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기사님을 선택 대형마트와 협업을 해서 가는 김에 거기서 물건을 찾아와야겠다. 계좌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 그리고 그분의 신분증이나 면허증 등으로 개인의 인증을 통해서 그 안정성을 좀 확보, 분실이라든지 뭐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규칙이나 약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시간 약속을 어긴다든가 기사분이 물건을 뭐 함부로 다뤄서 파손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받는 분과 보낸 분에게 평점을 매기게 해놨어요. 평가가 안 좋으면 즉각 조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이제 운행 불가 실수 정도의 뭐 시간을 조금씩의 미스 정도는 이제 별점 하락이 평점이 안 좋으면 제가 이제 패스를 할 수 있어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기사님을 대형마트가 사실 요즘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다 집에서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이제 인력 낭비고 대형마트와 협업을 해서 그 대형마트에서 물건 받기라는 체크란을 만들고 싶어요. 네. 물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뭐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네. 집 앞에 놔주세요. 직접 받겠습니다. 이런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인근 뭐 대형마트에서 받겠습니다. 네. 체크란이 하나 늘게 되면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받는 사람이 아 내가 어차피 거기 좀 장을 보러 가고 싶은데 가는 김에 거기서 물건을 찾아와야겠다 라는 네. 심리를 좀 활용하고 싶고요. 오프라인에 나가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서 할인권을 좀 풀어준다든가 해서 그러면 받는 사람은 대형마트에 가서 받고 할인권을 받아서 또 거기서 쇼핑을 하고 그러면 오프라인 매출이 상승하고 네. 그럼 마트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 좋은 점은 기사분들이 이제 배송을 하는 목적지가 줄어드는 거죠. 이윤 창출이 제일 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좀 여유로움이거든요. 항상 그 일정에 쫓기고 쫓긴 만큼 저희도 쫓기고 저희 또 업체도 쫓기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쫓기니까 가지고 있던 역량보다 반밖에 못 쓰게 되더라고요. 한 회사에 10년, 20년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고 생계를 위해서 참고 산다라는 거는 사람이 뭔가를 참고 산다는 게 너무 불행하잖아요. IT 회사가 당연히 그 여유로움의 매력에 빠졌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IT를 기반해서 그런 여유로운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제 철학이자 신념이고요. 원할 때 눈치 안 보고 여러 차를 쓸 수 있는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린 대부분 못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연함을 좀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고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회사. 한치 앞을 사실 보기 힘든 시장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자신에 대한 확신하고 그리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준비한 게 탄탄했다면 저는 그래도 후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신갈게 사실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고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불씨가 꺼져버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돼서 정말 어느 궤도로 올라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줄지 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단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네. 단기로 보면 향후 1년 이내 그리고 장기로 봐서 향후 뭐 5년 이내로 이렇게 5년간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랜대로 일단은 달려가 볼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좋은 운이 만나든 아니면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본업에서 일이 돌아가든 어떤 그런 제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네. 빨리 종식돼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가 어떻게든 이런 질문을 하면 네. 동일한 답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네. 일단 제가 지켜야 되는 제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8년 정도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딸 둘을 스카이 두고 있는데 모든 생각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야지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 다 저희 와이프가 네. 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저희 집 삼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네. 또 그만큼 표현도 많이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제 멘토이자 친구이자 네. 동반자고 뭐 한 50년 60년 같이 산 것 마냥 뭐 그렇게 뭐 같이 황혼을 보내는 것 마냥 벌써부터 네. 너무나 이제 소중하고 가장 감사한 사람은 저희 와이프입니다. 결국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지금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신 갈게잖아요. 네. 제가 생각한 모토는 결국
모두가 잘 되는 구조를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탄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제 노력이 뒷받침돼야겠지만 이제 유저분 많은 유저분들의 유입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유입되실 때까지 저도 꺾이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히 준비 잘해서 좋은 더 좋은 앱으로 네. 계속 거듭나게 하겠습니다.